오늘 국회에서는 김행, 유인촌 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최대 쟁점은 주식 파킹 논란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친분설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었는데 김 후보자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파킹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자신이 세운 회사 위키트리에 주식 백지 신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주식을 신우이에게 잠시 맡겨뒀다는 겁니다. 신우이는 네. 결국 이제 남편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통정매매 공무의 정황이고요. 근데 직계 존비속이 아니고 제가 위법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통정매매고 명의신탁이라는 거. 명의신탁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해서요. 제가 인사청문회 안 할까 봐 못 할까 봐 정말 걱정했어요.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모임 월단회와 김 후보자가 관계가 있다며 몰아붙였습니다. 후보자의 경영, 위키트리나 코마나 콘텐츠가 경제 이익 공동체, 공생관계라는 의혹이 가득합니다. 월단회 회원들하고 르코르비지 전시 같이 보셨죠? 저는 월단회 회원은 모르는데요. 김 후보자는 김 여사의 친분으로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셨다는 지금 질의도 하시고 그 언론과 정당과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여사가 저를 픽업을 해서 이 자리에 갖다 놨다고. 김 후보자는 위키트리가 성범죄 사건을 자극적으로 묘사했던 과거 보도와 관련해선 부끄럽다며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합니다.